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바이오주가 오랜만에 좀 크게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 그리고 제약주가 지금처럼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에 계속해서 꾸준히 볼만할지 오늘 정책과 함께 엮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가 급등 흐름을 보였고, 보니까 CJ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도달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이 기업들이 사실 실적은 그리 좋지는 않아요. 재무제표를 좀 봤을 때 그리 좋은 기업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시작되는 기업들이라면은 사실 볼만할 것 같거든요.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지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전일 그 과기부 등의 6개 정부 부처로부터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마이크로바이옴이 도대체 뭐냐라고 좀 살펴보니까 장내 미생물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더더 면밀히 살펴보니까는 사람 장 안에는 한약천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근간에 그 나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의 유전체라고 좀 불리는데 이게 또 감염 질환 그리고 또 암에 대한 그 관련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센세이션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사실상 뭐 지난해 그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고 진행을 했었는데 약 이때 당시 때 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유가 건강기능식품이든 농축산업이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탈피를 못했다라고, 그, 타당성 조사를 그 통과를 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에는 좀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금액에 대한 규모를 좀 줄이면서 신규 사업 구조와 데이터 구축들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좀더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순수 바이오 쪽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좀 커지는 것은 확실한데,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연평균 어느 정도 성장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가 사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4개 정도의 기업들이 언급이 됐어요. 이왜 이렇게 4개의 기업만 특정하게 언급이 되나 좀 찾아봤더니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는데 그 4개의 기업들이 보니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기업들이 올라갔지만은 숨겨진 종목도 꽤 많을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추정을 좀 해보다 보니까 이게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은 올해 글로벌 그 시장에서는 약 3,547억 원 규모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는 약 1조 8천억 원 가량 그 규모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평균 한31% 성장을 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렇지만은 생각보다 사실상 그 베바주시맙이나 이런 규모보다는 다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워낙 신규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징조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국의 좀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은 미국은 작년 11월 그미 FDA에서 그 페링 파마슈티컬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레비오타를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미국 세레스 그 테라피틱스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FDA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라도 뭐 계속 좀 이슈는 될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그 국내 종목으로서는 그 고바이오랩 그리고 CJ 바이오사이언스 진호맹 컴퍼니가 있는데 이게 진호맹 컴퍼니나 그 고바이오랩의 경우에는 임상 2, 3단계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순수 바이오 입장으로 봤을 때는 3단계 때가 굉장히 좀 고비인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더더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CJ 바이오 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좀더더 시간이 지나봐야지만 알겠다라는 말씀드리겠지만 뭐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한 점은 다소 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이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정책적인 규모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뭐 4천억 원
는 사실상 체감상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왜 1조를 했었는데 왜 올해는 4천억이야 이렇게 얘기를 봤을 때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업적으로는 큰 규모는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해외 시장에 반영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다소 크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는 지금 나와 있던 종목들 중에는 고바이오랩의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달 이 기업의 경우에는 28일 날 카카오 헬스케어와 그 업무 양해각서 체결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응용한 개인 맞춤형 그 정밀 의료 및 영양 솔루션들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한 이 부분들을 통해서 기술 기반 또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바이오랩은 단순히 그 마이크로바이옴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헬스케어를 통해서 디지털 쪽의 부분에도 사업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일단 그래도 모멘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책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뛰기도 하고 뭐 최근 들어서 미국의 아마케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한미약품이 급등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미국 아마케에서 뭐 연구 결과를 가장 많이 발표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한미약품은 늘 그 기업의 규모만큼 그만큼을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워낙 좋지 않았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는 거의 너무 좋지가 않아서 이제는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죠. 이게 작년에 정책을 나온 것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 보니까 좀 이 부분들은 읊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정부에서는요, 그 디지털 바이오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 때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 등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바이오 R&D에 2,746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252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바이오 의학,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 소재 등의 4개 분야를 통해서 252개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난달 24일에는 제3차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그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 분야에 대해서 R&D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 허가 보험 약과 그리고 혁신형 제약 기업의 인증 제도 등을 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며 추가적으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027년까지 2개 그리고 30년까지 3개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 블록버스터 약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그죠.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세 가지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속 나온 포커스거든요. 그렇지만 공통점들이 다 있습니다. 결국은 디지털과 관련된 그죠.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순수 바이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순수 바이오에 대한 부각이 되기 전까지는 개별주의 흐름대로밖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달 그 14일에는 미국 아마케를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이프라인 성과 등을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임상 결과 등에 대한 7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게 아무래도 지금 들어가도 될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지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쪽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조금 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때 살짝 움직였다가 다시 좀 쉬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순환매의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게임주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정부 정책에 따라 한 번씩은 순환매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가 거의 뒷전이었거든요. 뒷전이라고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좀 약간 소외됐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씩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타이밍이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재무적인 관점을 봐야 되고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정도는 좀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공포의 감사 보고서 제출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죠. 제일 네. 공포적이었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거의 3월 말까지는 거의 그 카오스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계속 지켜봤는데 이 부분들이 무사히 통과됐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위험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너무 좋지 않았던 제약바이오가 최근 정부 정책 등의 힘에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다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순수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부각된다 한다면은 올해 제약바이오는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을 정말 잘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지원금이 지금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나 그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순환매가 돌아야지만 좀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삼성바이오 로직스, 이 기업에는 하반기까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하반기까지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경우에는, 즉, 매출 인식 배치 수익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 생산 의약품이 그 생산 후에 고객사한테 전달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매출 인식이 될 때까지는 총 3개월이 필요하거든요. 2연이 된 거네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2분기 실적부터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은 게 삼성바이오 로직스고, 셀트리온 그룹주는 굉장히 올해는 핫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아마도 서정주 회장의 복귀 기대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일 좀 6월까지는 주가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게 헬스케어의 자사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6월까지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지만 하반기 때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M&A를 좀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 바이오는 M&A 시장과 같이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바이오주들은 정책 및 이슈 연계성을 보유한 종목군으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점차 제약바이오의 큰 정책 이슈가 나와줄 가능성이 이제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순수 제약 바이오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뭐 바이오 클러스터도 만들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최근처럼 이제 좀 금리가 높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정부의 돈이 들어와야지 그만큼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고 계신 기업이 있으십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순수 바이오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더 밀어놓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부분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SK바이오팜 좀 소외된 종목이기는 하지만 뇌전증 전용 디바이스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ES 가가지고 보니까는 이러한 것들을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그죠. 보니까는 지금은 다소 좀 좋지는 않지만은 하반기 때는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웨어러블 치료기기도 올해 임상 가능성이 좀 있고요. 하반기 때는 이 기업이 세노바메이트로서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길게 가져가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이제 비대면이 또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 기업을 봤을 때는 이지케어텍을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지케어텍은 서울대병원 등의 의료정보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카카오 헬스케어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고바이오 랩도 카카오 헬스케어와 업무 협약을 펼치고 있고 이 기업 역시 카카오 헬스케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도 카카오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했을 때는 모멘텀이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에는 고바이오 랩의 경우에도 카카오 헬스케어와 기술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겠고요. 아마케 관련된 이슈는 한미약품도 좋지만은 SD큐브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D큐브는 넬마스토바트,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이 넬마스토바트가 세계 최초로 발견한 그 면역 관문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케에서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한 주가나 차트 흐름도 나쁘진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SD큐브도 한미약품과 같이 좀 지켜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개의 기업 가운데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기업은 어느 기업입니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SK바이오팜이고요. 네. 단기적으로 장기라면 어느 정도 장기를 말씀? 오래 말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룹주나 SK바이오팜은 올해 말까지 지켜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지케어텍하고 고바이오랩, 그 고바이오랩이죠. 이 고바이오랩은 두 가지는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바이오주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정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